최대 체력 14. 불 L 불 L 물 물 물 상점. 일자 사격 번개 고체 번구 좋아. 에이 비거 소리 때문에 껐다 켤게요. 너무 거슬린다. 또 모드 안 할 때는 저 버그가 고쳐졌는데 또 모드 켜니까 저 버그 또 살아났어. 소리 씹히는 버그. 대체 뭐가 문제일까? 띠리링. 버그를 고치는 모드가 추가될 것. 아, 믿었는데. 그 모드에서 버그 또 생김. 번구 번구. 번구 너무 좋고. 되돌 후파 스틱. 황금 우산. 망고에서 조금 떼줬습니다. 이씨 다크소울 3 겠습니다. 그 무명 거시기까지 DLC는 아직 안함. 아야 딸기 3번구 자고 상황. 번번번. 얼알. 헬로 월드. 얼알이잖아. 헬로 월드 간다. 야 이거 실각이잖아. 똥분기 빼고 모든 카드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똥분기는 좋을 수가 없다. 민포 오한. 최대 체력 엄청 올라가네. 방열판. 빠지직. 프리즘 단도 불분기. 그래도 구리잖아. 아 솔직히 그게 좋습니까? 드로 제한되는 상황이 오면은 더 안 좋아져. 딜 모자라죠. 휴 다행이다. 헬로월드 덕분에 잡았네. 편향 버퍼 기계 학습. 편향 빠딴 것 같은데 무조건.
무조건 편향인 것. 짐승 석상,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는 저거 헬로월드 방열판이라서 안될것 같고. 소주나 석상. 헬로월드 방열판 집었으니까 소주 들고 갈까? 어랄로 이제 파워카드 계속 넣어줄 거고. 엘리트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 가면은 이거 외길이라서 너무 무섭네. 이쪽으로 가자. 엘리트 하나 있고, 불두개 있고. 쫄땐 쫄아야죠. 흙우새 따위 상대가 안 되죠. 걔는 파워카드 다 써도 잡을 수 있어. 허접색. 암전. 안녕하세요. 방열판 또 나왔어. 아니, 방열판, 너, 터보고 나중에 넣고. 터보는 헬로월드가 주는구만. 재활용불. 야, 이거 재활용불에 방열판 두 개다. 이거 된다. 가능. 방열판 재활용이다. 야, 피보드 누산까지. 대박. 대박. 잘하겠다. 야, 넓게 딱히 없네. 편향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사기 카드 아니오. 답. 백소. 방열판 백소.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저 빌어먹을 타격 돌리면 되겠죠? 수비는 뭐. 아이고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아니? 승폭 다시? 아, 펜터그래프까지. 킹터 간레프. 증폭 방열 8장 들어오. 짱로 월드. 이거 이제 증폭 버려도 되죠. 헬킥이 오행 되돌 번개. 되돌 번개. 수리. 엥? 아닌가? 드로우 많이 보니까 후회파기도 못쓸건 아니지만, 저런 거는 이제 헬로월드가 알아서 준다. 찰싹, 좋다. 딱인데.
철사 이벤트도 예전처럼 그냥 답 없는 쓰레기 이벤트가 아니야. 선천성 10개면 다 잡힙니다. 우와. 드로우 수준 봐라. 펜터그래프라서 잡는다 내가. 사열판 암전. 맹고. 야 미쳤다. 증폭 버퍼도 할수 있죠? 야 미쳤는데? 야 창공증 나왔다. 아 장사 접어. 다 했다. 이방열판 창공지능 거기다가 증폭 띠용. 증폭 버퍼. 버퍼 다 빠짐. 아내 편향 잠깐만. 자샤 방열판 서순했다. 예, 서순 좀 해도 돼. 증폭 있고 창공지능 있고 뭐가 두렵지? 무엇이 두려운가? 아이 버퍼 내 버퍼 다 빠진. 재활용 좀 빡시게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편향 써도 되죠. 야야야 터보가 좋아. 없다. 터보 없다. 버퍼 리필이요. 되돌 터보 때리고 다시 뽑아서 터보 또 쓰고 또 뽑고 여기서 버퍼까지 쓰면은 막았다. 막기 전에 이미 죽였네. 역학 빠따죠. 상자 안 열면 되니까 저열. 저열추. 저거 뭐냐 창공지능 이런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에 뭐야 보스 까마귀잖아. 에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까마귀 잡기 좋은 덱이 아닌데. 까마귀 잡기에 진짜 좋은 덱이 아니야 이게. 덱 구조상 조각보험 메아리 요런 친구들이 있어야 이게 까마귀 잡기 좋은 덱인데. 부르는 게더 있어. 아니 그냥 저거 좀더 볼까? 차라리 일반 몹을 차라리 더 볼까? 발견? 소비 같은 거 뽑으면은 도움 되잖아. 일반 몹 조금 더 보면서 카드 파밍을 하자.
아직 그곳에 잡을 만한 대기 좀 아니라서. 치약을 걸렀다고요,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치약을 걸러서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지금 냉기 만드는 거 하나도 없지. 난왜내 눈엔 치약이 안 보이지? 만병통치약이요. 노안. 평형. 발견. 측정기 역학까지. 아, 끝났죠. 뱀녀 허접색. 버퍼. 핵분열은 좀 이거 넘기기 없냐? 아니, 발견에는 넘기기가 없네. 큰일 났다. 어디서 치약 구하지? 전타? 전타. 야, 이거 저거 어떻게 잡냐? 까마귀. 잠깐만, 까마귀 어떻게 잡어? 전타 재활용하기 좋죠. 까마귀 어떡함? 발견 기도 매트. 증폭 방열. 초강보. 재활용 방열판 매트. 야, 여기서도 이게 나와? 재활용이? 터보. 열어야 심장 갈수 있죠. 잠깐만, 나 걸렀네, 그냥. 저거. 심장 안 가, 꺼져. 잼로월드. 아이고, 편향 먼저 써야 되는데. 아이고, 서순의 연속이구만, 그냥. 아니고, 또 서순이네. 아이고, 뭔. 카드만 냈다면 서순이냐. 연쇄 서순나. 아이, 뭐 번구만 자꾸 나와. 야,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잘 가거라. 원 모어 편향. 다시 쓸까? 다음 턴에 잡겠지? 희망 사항. 잡았다. 소비. 이거지. 근데 축성기 없음. 축성기는 없지만 반복이 있네. 어떻게 잡지? 까마귀 뭘로 잡지? 아, 까마귀만 아니면은 큰 문제 없는데. 창공 어딨냐? 포션도 못 사. 어차피 다음 층못 가니까 이거 펭귄 사줘. 이래놓고 이제 여기서 상점 나옴. 아니네. 희희유물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도 카드 보상 나오지 않나? 펜터힐 개굴. 약행 수건인데? 와, 감정의 조각. 개굴. 일단은 냉정함 넣어놓고 저거 재활용으로 제거하면서 발견 메타 가야죠. 어차피 저기 보스전에서는 편향도 못 써. 보스전에서도 저거 뭐냐 전기 역학은 쓸 거고. 아이 대걸레 극혐 진짜. 제발, 야, 하지 마, 그것으로. 진짜 극혐이다, 저거.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저거 진짜. 기생충 넣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방열판 또 나왔어. 아니, 까마귀만 아니면은 당연히 넣는 건데. 까마귀만 아니었어도. 여기서 포션 빼면 되겠죠. 얘네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아씨. 야, 이건 왜두번안 돌아? 쟤는 힘두번 올랐는데? 야! 아이, 젠장. 똥개. 아, 첫 번째 거안 되니까. 게임이 똥개미 아니라 내가 멍청했군. 탐색으로 역학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 미친 졸라세. 호구세, 호구세. 야 이거 죽냐? 얘 죽네. 저기요? 아 그냥 파워 카드 다 쓸까? 그냥 어? 있는 거다 쓸까? 아 포션이래. 그냥 다 쓰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승천 25, 걔 구대기 모드라서 안 합니다. 랩, 극혐. 진정한 디펙트의 힘을 봐라. 야, 잠깐만. 겁나 세. 개세. 마인크래프트 잼잼 크래프트. 이제 버퍼도 없는데 저거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 와. 개쌤 최고세. 개쌤 힘22 62딜. 와 62딜. 이야 이것이 진짜들의 싸움이다. 야, 딜바 미쳤다. 잠깐만. 님? 아흑. 심장 캐는 적폐 몹입니다. 저거 별로 센 애도 아니야. 그냥 명목상 거기 있는 거임. 증폭폭풍. 걔는 그냥 주인공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태보 빙하. 넌 뒤졌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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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단 25힐 함. 일단 방열판 첫 턴에 잡힌 거 너무 좋고. 증폭 버퍼 때렸고, 헬로 월드까지. 방열판에다가 소비 빙하 5함까지. 첫턴 일단 너무 좋다. 되게 역학 편향 다 했고. 써지 진짜. 야, 창공지능 났으면 끝났네 이거.
편향 빠따죠. 얘네들이 이 공격에 몇 턴이나 버티겠습니까? 디벡트는 파워 대기제 맛이지. 28분 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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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뚝딱. 잘 먹었습니다. 광속. 완벽한 툴. 흑우새랑 자강 도전했다. 발견. 발견 메타 성공적. 메아리나 조각 모음 있으면 더 편한데. 이러니까 흑우새 아니겠습니까?